음악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단 한 명의 밀양 박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으며 고아가 된 그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서류에 적힌 오기로 인해 박 대신 팩이라는 성을 갖게 된 그의 이름은 세계적인 뮤지션인 앤더스 팩입니다.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R&B 음반상, 빌보드 차트 핫100 1위, 닥터드레, 켄드릭 라마, 브루노 마스, 에미넴 등 여러 월클급 스타들과의 협업, 지금 앤더스 팩은 정말이지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해외의 언론사들은 그가 보이는 작은 행보도 놓치지 않고 연일 대서특필하며 매 순간 앤더스 팩을 주목하고 또 극진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지금의 화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앤더스 팩이 있기 전 그는 가진 것 없는 한국 혼혈 흑인으로 인생의 고난들을 겪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의 어머니는 6.25 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과 결혼한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 군인 신분이었던 할아버지는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에 그의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자라다 LA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앤더스 팩이 태어나기 이전에서부터 그의 어머니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삶의 고력은 앤더스 팩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결혼을 해 앤더스 팩과 그의 여동생을 낳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앤더스 팩이 7살이던 무렵에는 그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향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그의 어머니는 피를 흘린 채 길바닥에 쓰러졌고 앤더스 팩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는 홀어머니에게 자라나야 했죠. 힘겨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은 앤더슨 팩에게도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등학생 앤더슨은 기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빨리 사회로 나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는데요. 이처럼 앤더슨 팩은 의젓한 아들로 자라나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든든한 아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 어쩌면 너무 일찍부터 세상의 벽을 느껴야만 했던 그의 시름을 잠시나마 덜어준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악을 배울 형편이 되지 않았던 앤더슨은 왠지 모를 흥미가 생기는 음악을 홀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이 다녔던 교회에서 드럼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달래던 음악은 놀랍게도 그가 나아갈 길이 되어줬습니다. 타인과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악기를 연주하던 그는 음악학교의 강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홀로 쌓아온 음악적 소양을 타인에게 가르치며 드디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삶은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쓰던 어머니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지르며 사기죄로 7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고 그 사이에 첫 부인과 결혼을 했던 앤더슨은 아내와의 숱한 갈등 끝에 얼마 가지 못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그는 비탄스러운 심장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힘든 시간, 음악이 그를 이끌어주었듯 음악 강사 생활을 하며 운명처럼 만나게 된 두 번째 아내는 앤더슨 팩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 유학생이었던 아내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고 이내 두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에도 갑작스레 직장이 없어지며 가족들과 노숙을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의지할 곳이 생긴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족들이 생긴 앤더슨의 각오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좌절도 잠시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펼치며 자신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내 많은 이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첫 앤더슨의 EP는 당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사라의 멤버 샤피 후세인의 눈에 들어 그로부터 작사와 프로듀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나와 음악을 만들게 된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금까지도 전설로 불리우는 래퍼 드레이크는 앤더슨의 팬을 자청하고 나섰고 힙합의 신화를 써내려고 한 래퍼 닥터드레는 초짜에 불과했던 앤더슨에게 3집 앨범에 무려 6개 곡의 피처링을 맡기기도 했죠. 살아오는 내내 힘겨운 고비를 넘기며 홀로 음악을 해왔던 숨겨진 보석은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앤더슨 팩이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에게는 각종 찬사와 여러 수상이 뒤따르게 되었죠.
그가 발매한 앨범 말리부는 미국의 평론가들이 활동하는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85점이라는 전례 없는 점수를 받았고 영국 런던에 유수한 언론사인 인디펜던트의 올해의 앨범 차트에서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힙합 R&B계의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는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R&B 음반상, 올해의 곡 선정,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줄줄이 달성하며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하는 데 성공했죠. 그가 우리나라에서 밀양박씨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한 것도 이쯤의 일이었습니다. 앤더슨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며 그의 음악과 소식은 자연스레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앤더슨의 팬이 되기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죠. 어머니의 성을 딴 밀양박씨라는 별명을 얻은 앤더슨 팩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유튜브에도 친근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무수한 한국 팬들의 성어에 그렇게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방송에 출연한 그는 자신의 아내도 한국인이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라고 밝히고 한국어 실력까지 뽐냈는데요. 다소 어설픈 억양이 느껴지지만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던 그의 한국어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누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앤더슨이 아들과 TV를 보다 뭐야라며 한국 감탄사를 내뱉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한데요. 요! 뭐야! 어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뭐야를 외치는 앤더슨의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인들이 보이는 반응 그 자체였죠. 지금도 해외의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의 팬들 사이에서 팩은 무슨 뜻이냐? 왜 이름 앞에 점까지 찍으며 팩을 강조하는 것이냐며 앤더슨 팩의 이름이 종종 궁금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성, 한국의 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에 점을 찍었고 박씨라는 자신의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던 그의 대답은 이제 자연스레 해외 네티즌들이 먼저 알려주는 당연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국계 스타, 그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은 또다시 외국인들의 뇌리에 남게 된 것이죠. 앤더슨 팩은 최근까지도 명실상부한 대표 한류 스타인 BTS와도 SNS로 친분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밀양박씨 앤더슨 팩이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